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현주소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 내가 지금 어디 서 있구나. 이거를 얘기하면 뒤로 물러가서 낙심할 게 아니라 아, 내 현주소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죠? 내 현주소를 알았으니까 아, 내가 그 나라 못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더 치고 나가야지.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영적 현주소를 얘기 안 하는 교회도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는 있잖아요. 그 악한 영들의 그 벽을 부셔버리고 나가야죠. 자, 여러분들 이기는 자만 가요. 이기는 자만. 여러분들 어리버리하지 마세요. 이기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누가 가요?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만. 어리버리한 자 갑니까? 못 간다니까. 이기는 자가 간다, 이기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돼요? 간신히? 노.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넉넉히. 우리가 있잖아, 이땅 살면서 불신자보다 더 부자연스럽고, 불신자보다 더 얽매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그거는 영광의 자유가 아니지.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야? 그렇다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서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제가 그랬죠?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여러분 절대 믿음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그대로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긴 그 있잖아요. 그 이김이요. 그 말씀의 이김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냥 갖는 거예요. 무슨 뭐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세요. 가지세요. 아, 이 이김은 내 거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쓰는 것은 무언만큼이다? 내가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쓸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쓸수 있다. 여러분들 무슨 뭐다 신학교 봐야 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를 계속 보고 있죠.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첫 번째가 창조주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를 봤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차만으로 산다는 건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한때 그럴 수 있어. 한때 다윗도 우리가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한때 그럴 수 있다. 한때 그냥 노상 그러고 살아요. 제가 여러 차례 경고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두 눈이 감겨 없고 귀가 감긴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눈이 감기고 귀가 가려져. 제가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대화가 안 돼. 그러면요, 제가 얘기 안할 거예요.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 아, 나그 현주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나라 못 가요. 제가 숨 막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숨 막혀요. 대화가 안 돼.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막아요. 그 영혼이 귀를 막아. 제 권면을 안 들어요. 끝난 거예요. 그대로 만약에 그 주소에서 계속 자기가 옳다고 머물러 있잖아요. 끝난 거예요. 자기야 뭐 나팔수를 그냥 뭐 일반 목사로 여기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제 권면을 병든 어떤 목사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족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 권면을 그런데 따끔하게 듣고 아, 그렇구나.
라팔스 목사님 권면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래, 내가 바로 서야겠다. 그러면 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라팔스 목사, 당신이 틀린 거야. 그렇게 가세요, 그냥. 그렇게 가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라팔스 목사 머리 위에 서가지고, 당신은 틀린 거야. 그러면요, 그냥 그 길을 가세요. 그냥 가보시라고. 가보시라고요. 현재의 삶도 뒤틀리고,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얘기를 듣는지 가보시라고. 열심히 가보세요. 참 무서운 얘기죠. 상담하면서 있잖아요. 상담하면서 자기 고집 내서는 성도가 한둘이 아니야. 오히려 있잖아요. 10%야, 10%. 10%도 안 돼. 제 권면을 이렇게 수도분하게 받아들이는 영혼들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대대 꼬여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있잖아요. 귀신이 뭐 충만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번째 소제목, 우리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하기 아마 귀가 막힌 사람은 저한테 권면 들은 것도 기억도 못할 거야. 저한테 충고 들은 것도 기억도 못할 거야. 자기가 옳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맞기 때문에 뭐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으니까 제 충고를 뭐 들은 걸 기억도 못하지.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권면, 모세의 권면, 아론의 권면, 사무엘의 권면, 다윗의 권면,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권면했을 텐데 얼마나 들었을까. 하기 한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택해서 인도했건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뭐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으니까. 자, 다섯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존재들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찬양 얘기했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예배 들을 때, 이 공예배 때 이 찬양 이 터져나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있다고. 잡혀있다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고. 우리 교회 만나기 전에 어떤 청년이요. 우리 교회 만나기 전에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 왔는데, 말을 안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아들, 너를 취해. 말을요, 안으로.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귀신 역사. 무슨, 그래서 있잖아요. 30%만 알아듣고, 70%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요, 여기서 말씀 듣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축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말이요, 이제 자신있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있게. 그 개인을 봤을 때는요, 엄청난 변화예요. 대단한 변화.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찬양소리 다섯 개 나온다. 목숨을 거세요. 목숨 걸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하나님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는요, 우리가 삐리삐리한 그런 존재들, 삐글삐글한 존재들, 어리버리한 존재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건진 게 아니에요. 아주 당차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건진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거시라니까. 목숨을. 여러분들 뺨 쳐보세요. 뺨.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릴 때 뺨 치라고요. 아주 강하게 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진짜요. 누군가로부터 뺨 맞을 때가 가장 있잖아요. 이 뺨 맞을 때가 모욕적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내 뺨을 때리잖아요. 모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진짜. 정신이 완전 그런데 또 때릴 때는요. 이 남이 때릴 때는 살짝 피하기라도 하지. 내가 나를 때릴 때는요, 피하지를 못해요. 정신차려고 때리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릴 때 여러분들 뺨 때리기 바랍니다. 정신 번쩍 듭니다. 자, 아홉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열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열한 번째, 이미 이긴 자이고 지금도 이겨야 할 자입니다. 또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자들이고 또는 자이고 지금도 이겨야 할 자입니다. 또는 자들입니다. 열두 번째,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야, 이 소제목 제목마다 참 다 중요한 건데. 자, 오늘 열세 번째입니다. 열세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열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 네, 우리 하느님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네, 28절까지면요. 28절만. 자, 그러나 내가 누구죠? 나 예수가 나와 인격적으로 구별된, 나와 인격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었대요. 그러니까 인격이 같아요, 다르죠? 아니, 다르지. 누구는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지게 해요. 그러니까 못 만지게 하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못 만지시는데,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 영 안에 있잖아요.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만지지 않고도 우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갔다가 성령으로 오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12장 28절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천에서 성령으로 오셨다면, 그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 힘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갔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건데, 그러면 성령이 둘이네.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럼 성령이 둘이네.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으로 탈바꿈해서 오신다? 그러면 성령이 둘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성경을 변조시키냐 이거예요. 28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성령이 인격이 다른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한 자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랑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그곳에 또 성령께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중심이에요. 성령을 입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조는 그거 상관없이 현 시점에 목회자든 그 누구든 간에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 축사자 있잖아요. 축사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생각을 못하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곳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양쪽 얘기가. 근데 이제 28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하실 것이고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개입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개입되는 사람, 뭐 귀신을 쫓아내건 또 귀신이 떠나건 네, 축사자나 또 축사 받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내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우리 신약 379페이지 전후요. 우리 수빈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오. 오직 너희는 예, 거듭난 성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요. 전 성도가 다 입어야 돼요. 그렇죠? 다 제사장들이라니까. 목사가 왜 가운을 입어? 그럼 이거는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아주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같이 뭐 유명한 신학교도 뭐 유명한 신학교가 따로 없지만 내노라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그 있잖아요. 굴지의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서 여전히 설교를 해요. 참 그런 분들이 뭐 영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다. 네, 제가 아니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만 얘기해요. 사실만. 거룩한 우리 성도가 거룩한 나라래. 하나님의 나라 자체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인들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채울 거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환희요 환희.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친 거예요.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자신의 피죠. 예수님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다, 성자가 성령이다, 성령의 성부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정확히 있잖아요. 구약에는 있잖아. 구약에는 삼위일체의 진리가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어떤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삼위일체의 진리가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그럼 있잖아요. 삼위일체의 진리를 깨닫는 게 이 땅 사는 게 편할까요? 또 진리를 깨닫는 깊이가 더 깊을까요? 아니면은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는 게 더 그럴까요? 깨닫는 게 더 낫죠. 깨닫는 게 더 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진리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운 있는 것도 제가 과감하게 깨달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침례교회를 지하에 있는 지금도 노량진에 그 교회 터가 있어요. 그 교회 터가 지금은 제가 그 지하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잖아요. 서울은요 주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천안도 요즘 좀 그렇지만 아 그래도 천안은요 좀 뒤쪽은 주차할 때는 있어. 서울은요 심각해요. 뭐 타시에서 이렇게 그 뭐 어떤 문제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차를 못해요. 주차를 심각해.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 성부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성부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목사가 가운을 왜 입냐고. 왜? 어? 목사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전부 다인데. 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있잖아요. 그 신자 때문에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누가 저 신자의 입을 닫기를 원한다. 그러실 거 있죠? 누가 저 신자가 땡땡 교회에 출입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누가 알겠죠? 누가 K 집사의 헌금을 막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의 헌금이 비아냥 소리로 들린다. 누가 알겠죠? 저자도 목사도냐? 나는 저를 세운 적이 없다. 저 K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노라. 그건 무슨. 아, 근데요. 이 땅 교회 안에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결국 있잖아요. 귀신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의 가르침은 있잖아요. 아, 저는 이사역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하고 있잖아요. 귀신하고 친구가 됐어. 최근에도 상담이 왔는데 음성은 된대. 음성 하나님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번호를 공개하고 나서 제가 어떤 게 고민이었냐면 만약에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야, 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요. 모든 답은 십자가와 성령. 모든 답은요, 성령으로 끝나. 야, 제가요, 성령과 연합을 했더니, 뭐, 있잖아요. 거의 99% 이상 성경적으로 다 답을 얘기해요. 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 그가 상담자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성령께서
상담자신데, 그러니까 나의 근심거리를 상담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의 근심거리를 상담하시는 자인데, 나를 그렇게 보듬고 상담하는 자가 왜 나를 들어서 타인들을, 타성도들을 상담을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숱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뭐 문제도 한두 가지도 아닌데.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우리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다시 볼까요?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자죠, 성자 예수님. 예수님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지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일곱 영이 인격이 다른 걸 얘기해요. 지금 인격이요. 장차 오실 이는 성자,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군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요.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물을 위하여, 누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성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서점에서 엄청난 책을 읽고 그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성경이랑 대조하면서 제가 이 삼일체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구절과, 그러니까 신구약과 서점에 기존에 나와 있는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의 책을 통해서 섭렵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진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이 사단이 정말 싫어할 건데, 응? 정말 싫어할 거야. 자, 우리 우리 6절에요.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다.